역실록 3권 문정초 기년 9월 2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죽은 충주 이진이 첩의 아들을 과거에 내보내려고 적처를 벌인 이를 의논하다. 처음에 졸환 중추 이진의 전처 김씨가 어리석고도 계사가 없다는 이유로서 다시 최씨에게 장가들어 두 사람을 한 집안에 거느리고 산 지가 몇 해가 지나게 되었다. 정묘년 가을에 이르러 최씨의 사위가 무과를 보러 가려고 했으나 훈련관에서 과거 보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진이 상언하여 사정을 호소하니 국가에서 논정하기를 김씨를 적처로 삼고 최씨를 첩으로 삼아 이를 이의 시켰는데 그 후에 이진이 최씨와 이혼하지 않으려는 뜻으로 상언했더니 세종께서 우대하여 이를 허가하여 최씨를 김씨와 더불어 첨과 같이 함께 살도록 하였다. 이진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니 김씨의 외백고인 홍인신의 아내에게 서신을 보내기를 저희 아내 김씨는 대모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비록 병인이지만 기별한다는 글도 없으면서 거느리고 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함으로 이진이 마지못해 기별한다는 글을 만들고 노비의 문건까지 합하여 보내줬는데 얼마 있지 않아 이진은 죽었다. 이진의 뜻을 추구하면서 김씨를 미워서 버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최씨를 적처로 삼아서 자손을 쓰려고 한 계책일 뿐이었다. 김씨의 조카 김상안이 그 귀종의 서를 인용하여 사헌부의 후산이 사헌부에 사례기를 이진이 첩의 소산으로 하여금 사로에 통하려고 하여 조강지처를 경솔히 벌였기에 일찍이 다시 합가하도록 명령했는데도 거의 죽게 될 때에 다시 내쫓아 족진에게 호구하도록 하였으니 이진은 죽어도 또한 죄가 남게 됩니다. 마땅히 김씨로 하여금 이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첩의 아들로 하여금 봉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진이 이미 죽었으므로 다시 합가시킬 길도 없으며 어리가 끊어진 남편의 집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실로 적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첩의 아들 이배인이 김씨로서 수양한 정모로 삼아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 삼아 집에서 봉양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김씨는 수양한 아들이 아니라고 물리치고 있으며 또 이진이 이미 버린 아내로서 아들에게 유언하여 집에서 봉양하도록 하는 것이 정리에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김상안은 김씨가 이진과 더불어 동거할 때에도 상시 진퇴하여 화목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미 내쫓김을 당하여 연로하여 후사도 없으면서 죽을 지경에 가까이 있는데 효도로서 봉양한다고 핑계하고서 서로 송사를 하여 다투게 되어서 그 이익을 탐내어 부끄럼도 없이 노비와 재물을 차지하려는 계책이 환하게 되었으니 비록 전례로는 마땅히 귀종시켜야 할 것이지만 그 뜻대로 노비를 주어서 그 욕심을 이루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홍인신의 아들 홍양은 김씨에게 이성의 소속이 되므로 평소부터 침묵하는 뜻도 없었는데 밤을 이용하여 데리고 가서 농장에 두고서 스스로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본부에서 서울에 데려와 묻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사고를 핑계하고서 즐거이 거느리고 오지도 않으며 노부를 몰래 꾀이기를 어린애를 제어하듯이 하니 그의 음흉한 것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지금 본부에서 여의를 보내어 김씨에게 정원을 물으니 무릇 일용 행사에 관한 일도 분명히 개설하지 못하고 이진의 성명과 존물도 또한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그가 홍양의 집에 그대로 거처하고 있다는 말은 김씨의 정원이 아니고 실상은 홍양의 몰래 꾀인 데서 나온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이익을 탐내는 무리들이 전민을 빼앗기를 꾀하여 벌떼처럼 일어나다도 송사하게 되니 선비의 풍습이 아름답지 못하므로 일륜과 풍속에 관계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김씨는 이미 노비와 토전이 있으니 족친의 집에 우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컨대 노비가 있는 상주로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의정부와 육주 승정원 집현전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홍양은 소운한 족속으로서 김씨의 전민을 탐내어 몰래 숨겨서 맞이해 두었으니 지취가 탐욕이 많습니다.
사무로 하여금 엄하게 징벌하여 귀중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고조판서 윤형 참판 기건 참의 김연진은 의논하기를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귀중하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의리인데 그 족친 중에서 기탁할 만한 사람을 골라 그로 하여금 봉양하도록 하여 소재지의 관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때가 없이 고찰하여 그살 곳을 잃지 않도록 하소서 하였다. 병조판서 민신의과 자미 홍심은 의논하기를 홍양이 소운한 족속으로서 평소에는 불쌍히 여겨 돌보지 않고 있다가 이진이 죽은 것을 이용하여 이익을 탐내어 맞이해 창한에 간율한 것이 더할수 없이 심합니다. 마땅히 귀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형조참판 안양경은 의논하기를 김상안이 본종의 지친으로서 이익을 탐내어 고소했으니 진실로 일컬을 것도 못됩니다. 그러나 여자가 돌아갈 곳이 없으면 귀종하는 것이 예절이니 본종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승지 정창손과 김문기는 의논하기를 만약 반드시 김상안을 따를 수 없다고 한다면 김씨의 본종의 친족이 또한 많이 있으니 그들이 자원하여 봉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집현전 직제학 최항 직전 성삼문 교리 이계 부교리 이승소 부수찬 허조 수박사 한계희는 의논하기를 돌아갈 곳이 없으면 귀중하는 것은 고금에 공통된 의논입니다. 비록 김상안의 의도가 완전히 이익을 탐내기 때문에 기탁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귀중의 의리가 이미 중요하니 사람이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법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돌아갈 만한 이가 있으면 김상안에게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의조판서 권맹소는 의논하기를 홍양과 김상안이 김씨를 서로 봉양하려고 다투는 것이 과연 모두가 효양의 성심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꾀 가운데 빠져서 김씨는 쓸데없는 곳에 버리기보다는 다시 이진의 집으로 보내어 최씨의 아들로 하여금 생존할 때는 봉양하고 죽고 난 뒤에는 수빈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형조판서 조회는 의논하기를 김씨가 버림을 당하지 않았을 때에 이진의 첩자인 이배인을 양육하여 자기 아들로 삼아서 전면을 나누어 주어서 그 제사를 받게 하려고 했으니 마땅히 이배인에게 부탁하여 이진의 적처와 첩의 물러난 패단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옳지 못하다고 한다면 김씨를 공처에 불러서 와서 그 정원을 들어 구처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승지 이사순 이계전 김완지 입정이하는 의논하기를 국가의 대법은 한 사람의 모음이 생겨나고 사망한 이유를 가지고 경솔히 버리거나 존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진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를 의논한다면 마땅히 이진이 이유도 없이 적처를 버린 죄를 다스려 완치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어찌 이진이 죽은 이유로서 김씨에게 귀중하기를 경솔히 허가하여 국가의 대법을 폐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 적처와 첩의 구분을 명백히 하여 그대로 하여금 한 집안에서 같이 살도록 한 것은 세종의 명령이고 기별하는 일은 이진의 본의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마땅히 그 명칭을 바로잡고 분수를 정하여 김씨를 옛날의 거처에 돌려보내어 최씨의 아들로 하여금 정무로서 봉양하도록 하고 김씨가 죽고 난 후에는 이진의 가묘에 합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김씨의 재물과 노비는 일체 김씨의 구처에 따르게 할 것인데 만약 최씨의 아들이 정성을 다해서 봉양했는데도 김씨가 마침내 구처함이 없다면 저절로 국가의 성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주를 농토가 있는 곳이라 해서 김씨의 예사를 어겨서 강주로 보낸다면 이것이 어찌 방출과 다르겠습니까? 김상안의 송사는 과연 대의를 생각해서 김씨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재물을 탐내고 있다면 김씨를 김상안에게 거주하는 상주의 땅으로 보내는 것은 이것이 김상안의 꾀 가운데 빠져서 그의 이욕을 탐내는 마음만 이루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김씨가 어리석고 사람의 덕류와 가지 않아서 지각이 전혀 없으므로 노비와 재물을 그로 하여금 구체시킬 수 없으니 상주에 보내는 것일지 그의 의사에 어긋난다고 하겠는가고 하지만은 이것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여의와 더불어 이야기한 말을 살펴보건대 그 10분의
안에서 7분 오른말이 되니 진실로 정신이 어두워 망령된 생각으로 인사를 살피지 못하여 지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의 재물을 그의 구세에 맡겨두는 일이 어찌 옳지 못하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상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 뜻의 하고자 하는 바를 알수 있는데도 강제로 이를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함이 명백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진이 생존할 때에 내쫓은 아내를 죽은 후에 완치시키는 것은 어리에 어긋남이 있으며 또 최씨의 아들은 김씨로 하여금 서자가 되니 어찌 정성을 다해서 그를 받들겠습니까? 귀종시키는 일이 옳은 것만 가지 못합니다고 하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부인을 내쫓아 귀종시키는 것이 비록 정론이라 하지만 법에 의하여 완치시키는 것은 국가의 대전인데 이진이 적세를 내쫓은 것은 곧 임종시의 난명이므로 국가의 주인이 된 것이니 국가에서 그대로 두고 논제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논제한다면 어찌 이진이 죽은 이후로서 그 난명을 인정하고서 그 대전을 폐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의리에 합당함으로 어긋남이 없습니다. 최 씨의 아들이 능히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받들지 못한다는 의논이 유사하지만 그러나 국가에서 이미 그 적세를 분변하였으니 비록 김 씨가 떠났더라도 최 씨의 아들이 마침내 적자가 될 이치가 없으니 어찌 이로써 혐오를 삼겠습니까? 또 이진의 아비 이민도는 태조를 만나서 개국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여 벼슬이 제보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중국에서 피란해왔기 때문에 이진이 오로지 김씨의 노비를 등록하여 문호를 세웠으니 그런 까닭으로 비록 최씨에게 장가들었지만 능히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김씨는 노인이 된다면 이진의 문호는 장타 떨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최씨의 아들이 김씨를 봉양하고 제사를 받든다면 김씨는 노비도 혹시 차지할 수 있을 위치가 있을 것인데 무엇이 싫고 그래서 봉양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겠습니까? 김씨로 하여금 다시 옛날의 것으로 돌아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하고 최씨의 아들로 하여금 정무로서 받들고 몸이 죽고 난 후에 사당에 합사케 한다면 국가의 대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군신의 가세도 잃지 않고 세종께서 동거하게 한 명령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김씨가 죽은 후에도 또한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는 귀신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예조 판서 허호 참판 정척 자미 민공은 의논하기를 김씨가 천민이 많이 있으니 비록 거두어 봉양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또한 안심하고 생활할 수가 있는데 어찌 강제로 모인으로 하여금 거두어 봉양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잠정적으로 다른데 이거 하여 그만 내버려 두고서 논하지 말고 김씨로 하여금 서울이든지 지방이든지 갑에게든지 을에게든지 그 가는 대로 맡겨두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직제학 박팽년 집현전 이석경 교리 양성지 부교리 이해 수찬 유승은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어떤 사람은 이승으로서 어떤 사람은 족속으로서 수양과 시양하는 일에 세상의 풍조가 모두 이러한데 어찌 유독 김씨에게만 강제 귀종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만 내버려 두고서 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정리에 합당하겠습니다. 만약 김씨가 죽고 난 후에 족이니 손민을 다투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국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공조판서 정인지와 참의 임효신은 의논하기를 그 전민이 스스로 봉양할 만하면 그 재산이 넉넉한 조웅의 집에 부탁하여 그 몸을 마치도록 하고 만약 몸이 죽은 후에 전민을 구추하는 것은 다른 날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이때 와서 여러 사람의 의논을 가지고 위아래니 임금이 허호와 박팽년 등의 의논에 따랐다. 정면년은 1447년 세종 29년이다. 난명은 숨이 질때 정신없이 하는 유언이다. 수양은 다른 사람의 자식을 거두어서 자기의 성을 주어 길러 자기의 뒤를 잇게 하던 일이고 시양은 양사작 할 목적이 아니고 동성이성을 가리지 않고 기르던 일이다. 문정치록 3권 문정축인년 9월 2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영평군 이전에게 내 자씨의 명포를 내려주다. 명포 1180필을 영풍군 이전에게 주게 하였다.
문종실업 3과 문중적이는 9월 2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수강군 김씨에게 부의물을 내려주다. 관각 홍초 1필 생초 1필 배 10필 종이 70건 쌀콩 합계 20건을 20석을 부의하였다. 문종실업 3과 문중적이는 9월 2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인재의 등용에 대한 의견을 적은 임금의 교서 교서는 이러하였다.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죽여야 합니다 하여도 옳게 여기지 않으며 여러 대부들이 모두 말하기를 죽여야 합니다 하여도 옳게 여기지 않으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죽여야 합니다라고 한 연후에야 죽여야함을 보고 나서 이를 죽이며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어진 사람입니다 하여도 옳게 여기지 않으며 여러 대부들이 모두 말하기를 어진 사람입니다 하여도 옳게 여기지 않으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어진 사람입니다라고 한 연후에야 어진 사람임을 보고 나서 이를 임용한다고 하니 이와 같이 된다면 사람을 진용하고 사람을 퇴출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는가?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현인을 구하는데 노고하고 사람을 임용하는데 안일한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현재를 얻어서 임용한다면 비록 배기를 높이 베고 일하지 않더라도 또한 오를 것이다. 만약 현자가 문지기와 야경꾼 노릇을 하고 불초자가 요행이 진용하게 된다면 비록 나라를 해치고 집을 망친다 해도 또한 오를 것이다. 이와 같이 된다면 현인을 구하는 일을 늦출 수가 있겠는가? 또 옛날의 현명한 군주는 천하의 이목으로서 자기의 총명으로 삼았으니 그런 까닭으로 계획은 여러 사람을 따르게 되고 스스로 천심에 합하게 되며 우함한 군주는 말을 가지고 끓이고 자기 몸에는 죽음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나라에는 망함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서 스스로 총명함을 믿고 여러 사람들에게 묻지 않으니 그런 까닭으로 죄화가 소홀히 하는 곳에 발생하여 이미 뉘우쳐도 미칠 수가 없게 되니 그렇다면 직언을 구하는 일을 서두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만약 그 직위가 공매하여 국사에 기풍이 있는 사람과 절조가 견확하고 과감하게 관하여 직언하는 사람과 용감하고 힘이 세어서 외모를 방어할 만한 사람과 강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관청의 일을 자기 집 일과 같이 한 사람과 사리를 통하여 처사가 영명민한 사람은 이것이 모두 크게 쓰일 사람들인데 하물며 사람의 인덕만 쓰고 마땅히 그 탐욕을 버려야 할 것이며 사람의 용력만 쓰고 마땅히 그 노함은 버려야 할 것이며 사람의 지혜만 쓰고 마땅히 그 사위는 버려야 할 것이다. 수레를 전복시키는 사나운 말과 멋대로 행동하여 찬하지 못한 선비까지도 다만 한 가지 기회만 있으면 또한 소중히 여겨 임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남을 말 주변에 있는 것으로서 대항하고 마음속에는 간사하고 음흉한 것을 품고 있거나 발끈 화를 내면서 원망하고 스스로 좋아하고 적발하는 것으로서 정직으로 인정하거나 어깨를 어슥거리며 아침에 웃으면서 권세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조그만 성취에 만족하여 여겨 만족하게 여겨 세월만 굳사스럽게 연장시키거나 종일토록 하는 일도 없이 게을러서 형편이 없거나 혼미하여 지혜가 없어서 사리를 통달하지 못하거나 하는 이와 같은 무리들은 모두가 자포자기한 사람들이니 내가 이미 장차 임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비록 의정부 이조 병조로 하여금 현재를 창거하게 하고 불출을 폄출하도록 했지만은 나는 오히려 넓지 못하다고 여기 동반은 6품 이상과 서반은 4품 이상으로부터 각기 어질고도 재간이 있어 진용할 만한 사람과 불출하여 폄출할 만한 사람을 각기 두 서너 사람씩 창거하고 아울러 시정의 득실과 민간의 폐막을 진술하여 이를 신봉하여 아래게 하라. 내가 장차 친히 보고 유사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니 말이 비록 적중하지 않더라도 또한 주의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들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서 중앙과 지방에 효유하라. 임금께서 그를 잘 지어 무릇 중앙과 지방에 교지를 내릴 적에는 초를 잡아서 바치면 임금이 단번에 붓으로 선을 쭉 그어서 쥐어버리고는 손수 고치게 됐는데 문장과 내용이 모두 적당하였다. 강어는 호강하여 세력이 있는 사람이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은 9월 2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주화승지 정 이한이 사신을 의문하니 사신이 자기 신들에게 하산 노비에 대하여 말하다. 윤봉이 말하기를 전일에 말한 노비는 모름지기 도관에서 문안을 결정해주고 소생까지 아울러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선은 말하기를 평양에 사는 좋은 화상은 나의 수양한 사람에게서 얻은 것으로 내가 장차 입주하려고 하는데 세력이 강성한 사람이 송사로 인하여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용인 사람 김윤과 그 아들 김가리가 노비 사명을 양모에게 팔았는데 방면 문계는 부자가 다 같이 서명을 하고서는 도리어 관청에 송사를 하고 있으니 간악한 것이 매우 심합니다. 원컨대 내가 돌아가기 전에 김윤과 김가리를 잡아다가 신문하여 속히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정의하니 돌아와서 아래니 이에 명령하여 잡아와서 신문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인은 9월 28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정선에게 노비를 내려주려는 뜻을 의논하게 하다. 사인 김길통을 불러 전교하기를. 정선이 말해 내가 나올 때 황제에게 아뢰기를 조선 국왕이 동궁이 되었을 때 신이 시종을 오랫동안 하였는데 지금 왕위를 계승했다는 말을 들으니 가서 배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였더니 황제께서 말하기를 네가 조선에 돌아가면 반드시 후하게 접대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고 하는데 이 같은 말은 비록 믿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시종했다는 말은 옳다. 내가 노비를 합계 10명을 줄여가는데 이보다 내려주면 5명이 되니 이 뜻을 가지고 여러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특위는 9월 29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조전 절제사 강순을 불러 변방의 수비를 그만두도록 하다. 승대군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중국의 성식이 매우 긴급함으로 혹시 적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변방을 침범할까 염려하여 첨지 중추원사 강순을 조우전 절제사로 삼아 평안도 박천 땅을 지키게 하고 또 황해도의 시위패로 하여금 근본을 나누어 가서 지키게 하였으니 그 환난을 방비하는 생각은 지극한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 군졸들이 각자가 후량을 싸가지고 추위를 무릅쓰 써서 얼고 굶주려 고생이 매우 심한데 한며 지금 중국에서는 병고가 없고 또 황해도의 백성은 요사이 흉년으로 인하여 살 곳을 잃었으니 너무 심하다가 지금 조금 다시 소생하게 되었으니 마치 사람이 병을 얻었다가 겨우 나은 것과 같으므로 이런 백성들로 하여금 무사할 때에 헛되게 변방을 지키게 할 수는 없으니 원컨대 방수를 없애게 하소서 하였다.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했더니 모두 승정원을 싸른 바와 같으므로 임금이 강순을 불러오고 변방의 수비를 그만두게 하였다. 후량은 말린 양식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특위년 10월 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가 삼등현에서 송골매 1년을 잡아서 고하다. 삼등현에서 송골 1년을 잡았습니다. 한 임금이 명하여 사신에게 고하였다. 윤봉이 기뻐서 말하기를 서울에 가져오지 말고 평양부에서 기르라 하였다. 송골은 매가운데 가장 날랜 해청을 말한다. 세종실록 제35권을 보면 귀송골, 옥해청, 거졸송골, 노화해청, 저간송골, 노화해청, 거거 송골 청해청 등이 있다고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1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중국에서 악기인 소각 2, 3개를 빌려줄 것을 사은사 황보인등에게 청하다. 사은사 황보인 부사 김효승이 요동에 도착하여 회개하기를 조 총관이 사람을 보내어 청하기를 귀국의 각은 소리가 높고 맑으니 원컨대 가져온 소각 두세 개를 빌려주면 장차 그 체제를 본받고자 합니다고 하여 신등이 부득이 두 벌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였다.
회계는 임금이 하문에 대하여 심의하여 보고를 하던 일인데 배달이라 하고 각은 군사를 모을 때 부는 악기인데 세종실록 5례에 의하면 대각, 중각, 소각이 있는데 은이나 황동으로 쇳불로서 만들고 자루는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문종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1일 신민 세 번째 기사 음식물을 두 사신에게 주게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1일 신민 네 번째 기사 정선의 새 집이 완성되니 임금이 술과 안주를 내리다. 정선이 가서 새 집을 보았다. 임금이 환관 음자 지혜에게 명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1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외인 미 음보 등 이인이 귀덕전에 향을 어울렸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1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사헌지평 조안효가 행진도의 법식 등에 대해 아뢰다. 신등이 일찍이 청하기를 하삼도 도 채찰사를 보내지 마소서 하니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생각해보겠다 하셨는데 신등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전날 행행할 때 대군과 재군이 대가에 가까이 있었는데 신등이 행진도를 살펴보니 대군과 재군은 이운의 창패 뒤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참컨대 이제부터 행진도에 의하여 대가를 따르도록 하소서 또 신등이 일찍이 청하기를 갓대의 수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니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의 수가 많으면 단단하고 실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생각한데 배가 없는 것을 마땅히 가볍게 고칠 수 없으며 또 상하의 분별이 이로부터 어지러워질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 순찰사의 파견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장차 성을 쌓고자 합니다. 진실로 그 성태를 먼저 살펴야 마땅히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다. 갓대의 법은 세종의 뜻이 아니고 다만 헌의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세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하의 등급과 위엄이 진실로 많은데 반드시 이 법을 설치한 뒤에야 상하의 분별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대군이 수가의 차서를 알지 못하여서 그러한 것이다 하였다. 조안효가 다시 아뢰기를 성을 쌓는 것은 불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의 행차에는 추종하고 공돈하는 데 실로 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이러한 폐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큰일에 어찌 작은 폐단을 따지겠는가 하였다. 추종은 말을 몰고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며 공돈은 먹을 것과 물건을 대어줌을 말한다. 창패는 창을 든 군사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문안하니 사신 윤봉이 폭표고를 청하다. 우부승지 이승지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게 하니 윤봉이 말하기를 원컨대 표고를 얻어서 황제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하였다. 벗에서 나무에서 나는 것인데 새속에서 이것을 표고라고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2일 임지신 두 번째 기사 정선이 광주에 가서 어머니의 분묘를 배다. 윤봉이 살고지 들에서 전별하니 임금이 호조판서 이윤형과 좌승지 정희안에게 명하여 이들을 전별하게 하였다. 정선의 길이 청계사를 지나게 되니 그 어버이를 위하여 승두를 모아서 불경을 읽게 하였으니 명복을 빌고자 함이었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2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윤봉이 자신의 집 짓는 것에 대해 미리 볼 것을 청하다. 윤봉이 관반에게 이르기를 근데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하니 내가 한번 보고 난 뒤에 역사를 시작해 하였으면 합니다.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올 때에 황제가 묻기를 너희들이 본국에 도착하면 어디에서 거처하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태평관에서 거처합니다 하였습니다.
황제가 또 묻기를 사제가 없느냐 하기에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너희 나라 왕이 어제 내려주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대답하기를 일찍이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청하지 않았는가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감히 청하는 것이요 만약 성지가 없었다면 어찌 감히 번거롭게 진달하겠습니까? 우리들을 번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니 관원이 대답하기를 우리 전하께서는 대인에 대한 정성이 지극한데 어찌 번거롭게 여기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관반은 접반사를 말한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이년 10월 3일 개이후 첫 번째 기사 탄신 하례를 정지하다. 여러 신하들이 별의를 바치고 각도에서 또한 전과 방무를 바쳤다. 일본국 등현등 17인과 올향압 이보치 등 15인과 유구국 모삼랑 등 인도 또한 예불하여 하례하였다. 표리는 의복의 겉감과 안감을 말한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이년 10월 3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벽동군사 송석동이 사조원 임금이 인견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일찍이 수령을 지낸 적이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일찍이 경원 좌성에서 지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수령의 일을 너는 일찍이 알고 있구나. 지금 이만주가 중국에 순종하기를 구하니 비록 염려스러울 만한 일은 없겠으나 변은 뜻밖의 생기는 것이다. 가서 방비에 부지런하고 혹시라도 게을리하지 말라 하였다. 사조는 신하가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립니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이년 10월 3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제언의 수칙에 대해 경기 충청 강원 황해 경상 전라 함길도 관찰사에게 유시하다. 제언을 수칙하는 법은 원육전 속육전에 자세히 실려 있다. 또 이제 수령을 포편할 때 천방과 제언은 아울러 칠사 가운데 넣어서 거법을 세운 절목이 지극히 상밀하였다. 그러나 제언은 수원이 얕고 드러나서 공역이 많이 드나 천방은 물이 원류가 있어서 공이 적게 들고 이익이 많기 때문에 천방이 가장 좋고 제언이 그 다음이다. 소문에 들으니 여러 업에는 천방을 만들 만한 것이 잠원 많다고 하는데 물에 끼친 이익이 있는지를 경들이 순행하여 널리 물어서 아뢰어라 하였다. 칠사는 수령이 고우를 다스린데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이다. 즉 농상을 진흥시키고 호구를 늘리고 학교를 일으키고 군정을 잘 다스리고 부역을 고르게 하고 사성을 잘 처리하고 간화를 없애는 것을 일곱 가지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이년 10월 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사신 윤봉을 문안하니 윤봉이 김강의 수직을 창하다. 윤봉이 말하기를 표제 이성의 질려 아들 김강에게 수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표제는 아버지의 자매의 아들로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한다. 곧 고종 사촌 동생을 말한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이년 10월 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용천군사 홍유강이 사조한의 임금이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너는 무과 출신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수령을 지낸 적이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일찍이 의주 숙천에서 지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수령의 직임을 알고 있으나 그러나 평안도의 백성이 살 곳을 잃어버린 것이 더욱 심하니 너가 가서 나의 생각을 못받아 농업과 양잠을 권고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에 안정하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이년 10월 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조서안이 중국에서 세자의 관복을 얻어온 일을 지하하다. 조서안이 일찍이 중국 북경에 가서 세자의 관복을 청하여 얻었었기 때문에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니 조서안이 전을 올려 살해하였다.
문정치록 사건 문정적인 년 10월 4일 갑술 네 번째 기사 관단 안승선이 송골매 운송에 대해 말하다. 윤봉에게 이르기를 해청을 진언할 때 대인이 두목을 시켜 먹여 길러서 데리고 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사람을 임명하여 보내지 않겠습니다. 아니 윤봉이 한참 있다가 말하였다. 한결같이 전하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응사를 임명하여 요동까지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문정치록 사관 문정적인 년 10월 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장선이 광주에서 돌아오니 형조판사 조회 등을 보내 맞이하다. 형조판사 조회 우승지 정창손을 보내어 한강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윤봉도 또 성남에 가서 맞이하였다. 문정실록 사건 문정적인 년 10월 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관찰사 조국관이 홍흥조 장이 등을 파직할 것을 치계하다. 조국관이 치계하기를 올즉합이 하을계리에 거주하는 오도리를 침략하였을 때 우리나라 사람 박인을 만나 이를 쏘아 죽이고 소와 말을 아울러 빼앗아갔습니다. 회령판관 홍흥조 고령만호 장이 도우절제사 김윤수 등이 간감하게 알지 못하여 제때 미처 응변하지 못하였으니 특히 방비하는 계책을 이뤘습니다. 비록 사유전에 있었다고는 하나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유예를 따라 주의를 다스려서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홍흥조 장이를 파직하게 하고 특별히 김윤수의 죄는 용서하여 주었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 년 10월 5일 을해 세 번째 기사 군기감에서 각색 총통의 실구멍의 지름을 정하다. 병조에서 군기감의 첩보에 의하여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각색 총통의 실구멍의 지름이 7리였는데 방사할 때 실의 불이 갑자기 꺼짐으로 지금 1리를 더하여 쏘아서 시험하였더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살이 멀리 멀고 가까움과 마치는 물건의 깊고 야됨이 따른 가감이 또한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완구, 철신포, 장군, 화포, 새 총통 등의 실구멍도 아울러 등록에 기재한 바에 의하여 그 나머지 각색 총통의 실구멍도 모두 1리를 더하여 8리로 정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등록은 총통 등록을 말한다. 문정치록 4권 문정적인 년 10월 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사신 정선이 송골매를 운송하는 사람을 보내는지에 대해 묻다. 해청을 진언할 때 사람을 임명하여 보내는 여부는 어찌되었습니까? 아니 관반이 말하기를 나라에서 대인의 행차에 따라 가게 하기로 허니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였다. 정선이 말하기를 윤대인이 알고 있습니까? 함으로 말하기를 이미 압니다. 아니 정선이 드디어 가만 이 관원에게 말하기를 이 늙은이가 동생 융중부에게 해청을 쌌어 받들고 함께 가고자 하는데 특히 재상마는 이를 알지 못하는구려 하였다. 정선이 또 관원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은 천지단 제사에 미치도록 중국에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므로 관원이 진지 모르는 체하여 묻기를 그 제사가 언제입니까? 하니 정선이 대답하기를 정월 보름 때입니다. 하였다. 두목 원통이 통사 최인에게 이르기를 윤대인이 옛날부터 술주정을 하였는데 오늘 두목을 때린 것도 또한 술주정 때문입니다 하였다. 문정실록 사건 문정적인 년 10월 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정분 정갑손 이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부는 의정부 우찬선 겸 반호조사로 정갑손을 좌참찬 겸 반의조사로 이승손을 중추원 사로 김조를 형조 참판으로 강석덕을 중추원 동지 중추원사로 안완경을 사무대사헌으로 이순지를 첨지 중추원사로 김구를 행성균 사승으로 윤면을 사헌지병으로 삼았다.
정갑선은 청렴하고 곱고 스스로 조심하여 명망이 당대에 높았으므로 이 벼슬에 임명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사람을 잘 썼다고 칭찬하였다. 강석덕의 성질은 청렴하고 간결하고 서화를 즐기고 시와 문장을 잘하고 입에 재물의 이익을 말하지 않는 지조가 높은 선비였다. 김구는 경전에 해박하고 달통하여 묻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선유의 말을 끌어다가 대답하였으므로 배우는 사람들이 허무하였다. 이승소는 이치를 밝게 익혀서 이르는 곳마다 명성이 있었으나 성질이 유순하고 재물의 이익을 좋아하여 오랫동안 정관을 잡고 뇌물을 많이 받다가 이조판서 권맹선과 사이가 나빠졌는데 이때 이르러 권맹선이 밀게 하기를 이승소니 탐니이므로 헌장에 알맞지 못한 일을 변추하소서 하였다. 이날 승출의 법을 행하니 하나같이 앞서 의논한 바와 같았으나 다만 경중의 관리들이 모두 승진하지 못하였다. 처음에 권맹손이 이조판서가 되어 스스로 권력을 농간할 계책을 품고 임금에게 개청하여 승출의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이 한번 세워지자 중에서 송연하였으나 그 승출이 반드시 모두 정대한 의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던 까닭에 싫어하고 원망하는 자가 잠못 많았으므로 뒤에 다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치는 수행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고 밀개는 임금에게 비밀이 아뢰는 것이다. 헌장은 헌부의 우두머리고 승출은 관리를 승진시키고 폄출시키는 일이다. 문중실록 4권 문종적이년 10월 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이성 김강 및 정선의 누이의 사위 장치와 등에게 사용을 제수하다. 정선의 누이의 사위 장치와에게도 또한 사용을 제수하고 진려의 남편 위명래를 원평교도로 삼았다. 문종실록 4권 문종적이년 10월 6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저하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저화를 잘 쓰지 않는 것은 각서에서 쓰는 것이 모두 저화이어서 저화의 값이 천하기 때문이라 한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제부터는 각서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저화를 쓰지 말고 포를 쓴다면 저화가 귀해지고 그 값도 또한 귀해질 것이다 하니 좌승지 김문기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이년 10월 6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음식물을 내려주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이년 10월 6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후령군 이간의 주기 이간은 태종의 서자로서 나이 12세에 군에 봉해지고 계좌가 가정대부였는데 이듬해 예대로 정일품에 올랐다. 나이 15세에 어미의 사항을 만나서 병에 걸리니 세종이 이를 듣고 항상 궁중에 두고 의원으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32세였다. 임금이 육선을 거두고 조회와 저자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치조하고 치전하여 예대로 장례하였다. 시호를 희도라고 내려주니 소심하여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을 희라하고 중년이 되어 일찍 죽는 것을 도라한다. 아들이 없었다. 가정대부는 종 이품의 품계이고 육수는 고기 반찬의 수라다. 문종실록 4권 문종적이년 10월 6일 병인 일곱 번째 기사 첨지 중초원사 이순지가 종말을 북경에 가져가다. 문정실록 4권 문정특위년 10월 6일 병자 여덟 번째 기사 예조판서 허우가 6품 이상에게 각각 형벌을 고하게 함은 불가함을 아뢰다. 이제 교지를 보니 6품 이상으로 하여금 각각 어질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말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법이나 그러나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이란 실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어질다고 이름난 자라도 간혹 크게 불미한 일이 있고 얼지지 못하다고 이름난 자라도 간혹 가히 취할 만한 일이 있으니 사람을 알기란 시로 일로 어렵습니다 하였다. 맞다.
문정실록 사건 문정축이년 10월 6일 병자 9번째 기사 예조에서 문과 전시의 의제 및 방방의에 대해 아뢰다. 기일 전 1일에 액정서에서 어좌를 건정전 북벽에 남양하여 설치한다. 전의가 독권관과 대독관, 독권관은 예조 예문관, 집현전의 2품 이상 관원이요. 대독관은 예조 참의 예문관, 집현전의 3품관과 승지 예조 정랑이니 모두 예조에서 시기에 임하여 아뢰어 재결한다. 자리를 전내에 설치하되 2품 이상은 서쪽에 있어 동양하고 북쪽을 상으로 하며 3품 이하는 서남 모퉁이에 있어 북향하고 동쪽을 상으로 한다. 거인의 자리를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고 동쪽을 상으로 하며 사람마다 거리 서로 거리가 6척이 되게 한다. 포백척을 사용한다. 예조 정랑이 시재판을 전정의 동쪽과 서쪽의 북쪽 가까이 설치한다. 그날의 전의가 독권관과 대독관의 배 위를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하여 곁줄로 북향하고 동쪽을 상으로 하며 거인의 배 위를 대독관의 뒤에 설치하되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북향하고 동쪽을 상으로 한다. 예조에서 이 시기에 임하여 거인을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쓰게 한다. 전의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 동쪽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고 통창과 봉례랑은 남쪽에서 조금 뒤로 물리게 한다. 또 통창과 봉례랑의 자리를 서계 아래에 서쪽 가까이 동양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상으로 한다. 봉례랑이 독권관과 대독관의 자리를 건정문 밖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고 거인의 자리를 대독관의 뒤에 설치하되 모두 서양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전 삼각의 독권관, 대독관이 시복 차림으로 모두 조당에 집합하고 거인이 배기와 헉두건을 갖추고 관직이 있는 사람은 오사모와 헉학대를 차림하고 광화문 밖에 집합한다. 각전 이각의 독권관, 대독관이 문외 위에 나가고 거인이 따라서 자리에 나간다. 그때 집사관이 전이 통찬 봉례랑의 유이다. 이르면 먼저 전정에 들어가 사배례를 행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독권관 이하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 위에 나아가면 거인이 따라서 자리에 나아간다. 통찬이 창하기를 국궁사배 흥 평신하면 독권관이 이하와 거인의 몸을 굽히고 네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독권관 이하를 인도하여 서편계를 지나 봉례랑은 섬돌 아래에서 멈춘다. 올라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독권관이 교지를 받들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동문을 지나서 나온다. 예조 정랑이 시제를 받들고 뒤따른다. 정교관이 섬돌에 임하여 서양하여 서서 교지가 있다고 칭한다. 통찬이 창하기를 괴하라 하면 그인이 모두 꿇어앉는다. 예조 정랑이 동계로 내려와서 시제를 봉례랑에 주어서 반에 나누어 붙이게 하고 전교관은 시위로 돌아간다. 통찬이 창하기를 부복 흥 평신하면 거인이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거전대로 편다. 전이 통찬 봉례랑이 나가면 거인이 나아가서 시제를 쓰고 각각 자리에 나간다. 길전 1일에 거인이 시지를 예조에 아침면 예조에서 계문하고 오보를 찍어 그날에 돌려준다. 날이 어둡기 전에 시군을 바치고 나간다. 문무과 방방이는 이러하였다. 기일 전 1일에 액정서에서 어좌를 건정전 북쪽에 남양하여 설치하고 방안에과 홍패 안을 전 가운데 설치한다. 문관은 왼쪽에 있고 무관은 오른쪽에 있고 방안은 북쪽에 있고 홍패 안은 남쪽에 있다. 그날의 전의가 사우 시신과 삼관 참회의 자리를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품도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곁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을 상으로 한다. 섬돌 위의 전의 자리를 동계 위에 동쪽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고 섬돌 아래 전의와 문과 방방관 2조 정랑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 동쪽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한다. 홍찬 봉례랑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리게 한다. 무과 방방관과 병조 정랑의 자리를 서계 아래에 서쪽 가까이 동양하여 설치하고 통찬과 봉례랑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리게 하는데
모두 북쪽을 상으로 한다. 문과 무과의 방방 하는 자리를 전개 위의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서로 마주보게 하고, 문과는 동쪽에 있고 무과는 서쪽에 있다. 거인의 자리는 전정에 설치하여 문과는 동쪽에 있고 무과는 서쪽에 있되 모두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치로 북향하고 서로 마주보게 하여 머리를 한다. 봉래랑이 사신과 삼간의 문 외의 위를 설치하되 평상시와 같이 하고, 거인의 자리를 관정문 밖에 설치하되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전 이각의 병도에서 여러 위를 정렬하고 장위를 전정의 동쪽과 서쪽 과 건정문 안팎에 진열하되 평상시와 같이 한다. 시신과 삼간이 시복 차림으로 백이 오삼오 헛각대 차림인데 모두 조당에 집합하고, 거인이 백이 오삼오 헛각대 차림으로 광화문 밖에 집합하여 이른다. 전 일각의 시신과 삼간이 모두 문 외의 위에 나아가고 거인이 홍례문 밖에 나아간다. 이조 정랑과 병조 정랑이 방과 홍패함을 안에 둔다. 그때 집사관이 전이 방방관, 이조 정랑, 병조 정랑, 동찬 봉례랑의 요이다. 먼저 전정에 나아가서 사배례를 행하고 자리에 나간다. 봉례랑은 좌우 시신과 삼간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 문과 서편 문을 지나서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거인이 건정문 밖의 자리에 나간다. 전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통찬이 창하기를 국궁 사배흥 평신하여 물어 통찬이 창하는 것은 모두 전이의 말을 받아서 한다. 시신과 삼간이 몸을 굽히고 네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 대로 편다. 문과 방방관은 동편계로부터 올라가고 무과 방방관은 서편계로부터 올라가서 각각 자리에 나간다. 승제인이 어좌 앞에 나가서 부복하여 교우지를 받들고 부복하여 일어나서 동문과 서문으로 나누어 나가서 1위는 문과 방방관의 북쪽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고, 내직 별감이 문과 방안을 들고 뒤 따르며 인이 시복을 입고 마주둔다. 아래의 경우도 이와 같이 한다. 1위는 무과 방방관의 북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였습니다. 내직 별감이 무과 방안을 들고 뒤따른다. 승기가 각각 방을 취하여 방방관에게 주면 방방관이 꾸로 앉아 받아서 별감에게 주고, 별감은 꾸로 앉아 받아 대정관에게 주는데 승기는 모두 시위로 돌아간다. 문과 방방관이 제1의 이름을 장하고 중금이 전하여 부르면 거인이 동평문으로 지나서 들어와 자리로 나아간다. 무과 방방관이 제1의 이름을 창하고 중금이 전하여 부르면 거인이 서편문을 지나서 들어와 자리에 나가서 차례대로 서로 사이에 선다. 이름을 창하기를 마치며 방방관은 모두 내려와서 자리로 다시 돌아갔고, 별감은 방을 안에 두고 물러간다. 동찬이 창하기를 국궁 사배흥 평신하면 거인이 몸을 굽히고 네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거진 대로 편다. 이조 정랑은 동평계로부터 올라오고 병조 정랑은 서평계로부터 올라가서 각각 방 안의 남쪽에 나가서 서로 마주보고 선다. 성지인이 어조 앞에 나가서 부복하여 교우지를 받고 부복하여 딱 일어나서 동문과 서문으로 나누어 나가서 1위는 이조 정랑의 북쪽에 나가서 서양하여 쓰고, 내직 별감이 문과 홍패 안을 들고 뒤따르며 이인이 시복을 입고 마주는다. 아래의 경우도 이와 같다. 1위는 병조 정랑의 북쪽에 나가서 동양하여 쓰고, 내직 별감이 무과 홍패 안을 들고 뒤따른다. 승지가 각각 홍패함을 취하여 정랑에게 주면 정랑이 꾸러 앉아 받고 일어나서 동계와 서계로 나누어 내려가고, 승지는 모두 시위로 돌아간다. 통찬이 창하기를 그에하라 하면 거인이 모두 꾸로 앉는다. 정랑이 각각 홍패를 거인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치며 모두 본자리로 돌아간다. 다음에 주관을 내려주고 주관은 사준원에서 맡아본다. 통찬이 창하기를 부복흥 사배 평신하면 거인이 엎드렸다 일어나서 네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거인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통찬이 창하기를 국궁 사배흥 평신하면
시신과 삼간이 몸을 굽히고 네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중대로 편다. 복례라니 시신과 삼간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이보다 앞서 이미 의주가 있었으나 지금 국상 중이어서 조금 그 절차를 개정한 것이었다. 그이는 과거를 보는 사람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7일 정척 첫 번째 기사. 호조의 재해를 입은 토지의 조세를 감면할 것을 전제하다. 호조의 전제하기를 재상 전에 안에 완전히 재상을 입은 것은 이미 조세를 감면하도록 허락하였으나 그러나 하나의 전제에 손이 8구분에 이르러서 수액 한 바가 1, 2분에 지나지 않는 것은 모두 연분법에 따라서 그 온전한 조세를 바치게 한다. 이런 말미암아 소민이 원망함이 없지 않으니 내가 심히 염려한다. 그므로는 재상이 반이 넘는 전지와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능히 경작하지 못하여 온전히 묵어서 황폐하게 된 전지는 일일이 결복의 수를 과추 아뢰어라 하고 이에 조간을 보내어 다시 살펴서 손에 따라서 조세를 감면하였다. 재상전은 바람, 큰물, 가뭄, 서리, 황충 따위의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해를 입은 토지를 말한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7일 정척 두 번째 기사. 호령군 이간을 위해 거예하려 하였으나 대제로 인하여 행하지 못하다. 임금이 대제의 재계 때문에 마침내 실행하지 못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문안하게 하고 그 족친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우부승지 이숭지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게 하고 이어서 족친에게 관직을 제수한 일을 알리니 사신들이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7일 장충 네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가 사신에게 보낼 송골매를 잡았음을 지게 하다. 함길도 관찰사가 지게 하기를 길주 경성에서 잡은 해증이 각 1년치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신에게 고하였다. 사신이 두목을 불러서 달력을 보고 길이를 고르게 하니 21일이 길이므로 곧 길을 떠나려고 하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 잡은 해청을 지름길로 거쳐서 바로 평안도로 향하게 하여서 우리들의 가는 것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였다. 윤봉이 말하기를 전에 청한 활과 화살이 어찌하여 넣습니까? 하고 말하기를 돌아가다가 성의 집에 이르러 4~5일을 머물면서 중 16명에게 불경을 읽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한참 만에 정선이 다시 말하기를 해청은 얻기가 어려운 물건인데 바로 평안도로 보내지 말고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여 우리들이 몸소 스스로 먹여 기려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니 대개 연구를 칭탁하고 머무르려는 것이었다. 임금이 듣고 그 뜻을 살피고자 이계전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함길도는 우리나라의 먼 변방 땅이니 해청이 어찌 빨리 이를 수 있겠는가. 참근대 우선 길을 떠나는 시기를 낮춰서 해청을 기다리도록 하라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감히 명을 줬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7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윤봉이 새 집을 보러 간 임금이 술과 고기를 내리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7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환자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음식을 주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0월 7일 정축 일곱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의 비주 축주 태수가 토물을 바치고 예조에 치서하다. 등원조신 국지위방이 가라무라 등 8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고 예조에 치사하였다. 지난번에 귀국의 아름다운 교화를 삼가 듣고 동호하여 앞으로 교화를 받고자 하였으나 바닷길이 넓고 아득하여 바다를 건너기에 편리한 주접을 능히 갑자기 얻지 못하여 이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지내왔습니다. 이제 특별히 평민 정만을 보내어 우러러 보고 삼원한 뜻을 드리며 또 변변치 못한 방물을 바칩니다. 대도 두 자루 원숭이 두 마리
적집금 1단, 청자주구와 동받침 향 20건, 목향 30건, 태피 20매, 호초 30건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제부터 뒤로는 통호를 변함없이 하겠으니 귀국 전하의 인신을 얻어서 다른 날 방문할 때 반드시 인신에 의하여 식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바라건대 강아지 두 마리, 다람쥐 두 마리, 거위 한 쌍, 흰 오리 한 쌍, 표피 다섯매, 화석 일작을 돌아오는 사신에게 붙여 오게 한다면 크나큰 은혜가 어찌 이에 더하겠습니까? 예조에서 아뢰기를 향화한 외인 등현이 말하기를 구주 안에 권력이 큰 자가 다만 대내전, 소이전, 대우전, 국지전 4인분인데 국지전은 본래 구주의 남쪽 모퉁이에 있어서 박다에서 거리가 10여일 노정입니다 하였고 이제 온 가라무라가 말하기를 국지전은 구주에서 남쪽 본토의 험한 산에 있는데 우리들은 육로로 7일 동안 가서 바야흐로 박다에 이르러 배를 빌어 타고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로 본다면 국지의 방은 구주의 서남쪽 깊고도 먼 땅에 있어서 본국과 멀리 떨어져서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 땅의 권력이 큰 사람의 교화를 사모하여 신사를 통하니 그가 구하는 도서 강아지 다람쥐 거위 오리는 아울러 모두 원하는 대로 주고 화석은 다만 7장을 주고 표피는 기괴한 물건이 청컨대 호피를 내려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